자, 집합M은 마이너스 1, 0, 1, 2, 3, 4고 집합N은 1, 2, 3, 4요. 근데 조건이 집합S래. S가 총몇 개인지 조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각각의 원소를 합하고 다시 시그마니까 합하시오. 집합S의 모든 집합의 원소들을 다 합하라. 그리고 그러면 그런 집합은 몇개 있느냐? 뭘 하래요. 일단 어디서 시작을 하냐? S와 N의 교집합이 두 개다, 이 말은. N이 우리가 원하는, S가 우리가 원하는 건데, 여기 중에서 원소가 같은 게 교집합이 두 개래요. 그 다음 요 조건은? 이게 S 빼기 M이잖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S의, 집합 S 중에 M의 원소를 다 빼니까 하나도 없더래. 이 말이? 집합 S는 라지 M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거죠. 그럼 라지 M의 부분 집합은 몇 개야? 2의 6제곱. 64개가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 집합 N과의 뭐가 돼요? 교집합이 두개 되는 그러한 S는 몇 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N을 구하는 데 집중하자. 그 다음은 원소의 합으로 가고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얘가 원소가 두 개라니까, 어디? 1과 2를 원소로 갖는데요. M의 원소인데요. 1, 2, 3, 4는 다 M에 속하기 때문에 1, 2를 원소로 갖는다면 3, 4는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집합 M의 부분집합이 S잖아요. 그럼 S가 몇개 생기냐면, 만약에 1, 2가 포함이 되면 빼고요. 그러면 3, 4는 들어갔어도 안 되니까 빼니까 몇 개? 각각당 두 개씩, 두 개가 남았잖아. 그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 안 들어가는 두 가지. 0도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두 가지. 그래서 총몇 개? 2의 제곱계가 있는데, 문제는 1, 2를 선택하냐? 2, 3을 하냐? 1, 3을 하냐는 뭐에 따라? 총 4개 중에 몇 개를?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 각각당 2의 제곱계가 있는 거잖아. 이게 N인 거죠. 무슨 말이죠? 이제 1, 3을 해도 1, 3 빼고, 뭐야, 2, 4 빼고 4개 나오니까 각각당 4개. 계산을 하면 2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어서 12, 24. 그래서 n은 24예요. 그래서 이건 24가 나온다. 근데 문제는 그 24개가 있는 이 24개 원소를 다 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1, 2 다하고 해서 합하면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자? 일단은 1, 2나 1, 3, 2, 3, 이 중에서 하나는 들어가니까요. 두 개가 들어가니까 만약에 1을 포함하는, 글씨가요. 1을 포함하는 집합 S는 몇 개냐 물으면 1을 포함한대. 1을 포함하니까 몇개 있어? 1은 반드시 들어가. 그 중에 공통인 게두개 나와야 되니까 몇개 중에?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곱하기. 선택했다고, 이렇게. 그럼 3, 4는 안 들어갈 거잖아. 그럼 빼잖아요. 빼면은 몇개 있어? 1을 포함하는 집합 S는 뭐 2의 제곱계에 있어서 3 곱하기 4여서 12, 12개가 있는 거지.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12개에 있어서 12개에 있으니까 1을 몇번더 해? 12번 더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2는 얘도 12개, 3도 4도 12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2개의 갈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말고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건몇 개냐 조사해.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건몇 개?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경우는 어떤 거야? 마이너스 1이 포함되니까 0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몇 개? 두 가지가 있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됐죠.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돼? 두 개를 선택해야 되잖아. 1, 2, 3, 4 중에 두 개를 포함하니까 그게 몇 개야? 네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한 거. 그러니까 얘는 얼마?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죠? 오케이. 6이니까 12개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경우는 몇 개? 12개라고. 그 다음은 똑같은 이유로 0을 포함하는 거는 몇 개야? 얘도 12개잖아.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집합 S는 1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몇 번? 12번 더해질 거고 0도 12번 더해질 거잖아.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자, 그러면 자 계산하면 얘 12로 묶어 F가 그냥 그러면 마이너스 1 빼니까 사라지니까 이게 6이니까 9네요. 9. 그래서 2구 18. 108인가? 따라서 답은 24개 더하기 108이어서 132개가 나옵니다. 자, 개수 구하는 거와 각각이 포함되는 게 몇 개냐 조사해서 계산해 주면 돼. 오케이. 좀 괜찮은 문제였어요. 잘 확인해 주세요.